원하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알찬 소식 들고. 그러니 그 친절한 구독자의 좋아요를 가져다 주세요. 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네. 오, 오, 방금 사투리 안 같아 보이려고 내 진짜 엄청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는 영등포 소식. 주간 영등포 2 뉴스는 처음이라의 이해란입니다. 오늘도 겁나 유익한 소식 들고 왔으니 기대해주세요. 3월 다섯째 주 키워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외 금연구역 확대입니다.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4년마다 한번 시행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선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한 권리인데요. 이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영등포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표는 꼭 하시면 좋겠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총 두 개 봤는데요. 하나는 용지가 하얀색으로 본인이 뽑을 지역구의 국회의원 명단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연두색 투표용지로 정당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재보궐선거 지역이라면 투표용지가 더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본투표와 4월 5일, 6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된다고 하니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투표소로 방문하시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담배 피기 딱 좋은 날씨네. 어, 여기 흡연구역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냉각. 아이, 참 어려워. 4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 신규 지정하여 우리 영등포구 아동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인데요. 이번 적용 대상 시설은 총 284개소인데요. 해당 시설 부근에 표지판과 현수막을 부착해 금연구역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인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지정구역에서 흡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진짜 방금 흡연자 같지 않았어요? 완전 느와르 연기. 3분 투자로 슬기로운 영등포 생활을 누리다 뉴스는 처음이라.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입니다. 2024년 4분의 1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다들 연초에 세웠던 계획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계획에서 조금 어긋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들 즐거운 봄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안녕! 네, 좋았습니다. 오, 어려워. 진짜 어렵다, 이거. 잘했어요, 작가님? 잘했어요? 진짜?